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ESP32라는 아두이노의 일종의 기기를 활용을 해서 작은 게임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ESP32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두이노와 거의 뭐 같은 기능으로 사용은 가능하겠지만, 아두이노보다 크기는 좀 살짝 크고요. 물론 이제 보드에 따라서 좀 작은 크기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두이노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되었고요. 뭐 5배 이상의 속도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무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 모듈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닷 같은 이제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변환한 부분도 외부 모듈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 보드 하나로만 활용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무선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듈이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개조의 필수적인 부품들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작은 크기의 액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메인 처리가 되고 있는 ESP32. 음성을 출력을 하게 되는 I2C 모듈과 그리고 게임 롬을 읽어드릴 수 있는 SD 카드 어댑터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서 이제 스피커라든지 배터리 부분도 별도로 필요하게 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게임기를 만든다고 했는데 ESP32로 그럼 어떤 게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저사양 게임들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이제 패미컴 에뮬레이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패미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면이 해상도이기 때문에 이 작은 화면에서도 어느 정도 플레이는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SP32에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한 에뮬레이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패미컴 에뮬레이터를 설치한 뒤 개조를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이전에 우선 각각의 부품들을 조립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LCD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조에 사용될 에뮬레이터는 NES 캐시라는 에뮬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뭐 패미컴 전용 에뮬레이터가 되겠고요. 개발자 분께서 공개해주신 소스 내용대로 보자면 1.3인치 IPX 액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형화를 주 목적으로 해서 개발이 됐던 소스인 것 같습니다. 액정을 연결했고 이번에는 SD카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핀이 나와 있고요. 처음 개조를 할 때에는 모듈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후에 공간 부조로 인해서 SD카드 리더 부분만 별도로 떼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출력 쪽이 되겠는데요. 일단 CPU 저항도 하나 준비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컨트롤러 부분이 되겠고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 일단 입력 부분 자체는 풀다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항을 넣어줘야 되는 구성이 되겠지만 소스 코드에 나오는 보드와 사용되고 있는 보드가 핀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소스 코드 자체에서 풀다운을 구성을 한뒤 저항 없이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풀업 구성으로 개조를 시작을 했는데 추후에 테스트에는 풀다운 구성으로 GND 그라운드뿐이 아니라 3.3V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자, 기본적인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성이 되었고요. 전원을 넣어서 한번 구동을 해볼 텐데, 일단은 자, 5V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고요. NES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보면, 자, 롬을 슈퍼마리오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로딩이 되겠고, 네, 게임이 구동이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화면이 나왔고요. 뭐 움직이는 것 자체도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고요. 점프도 되고. 에뮬레이터로서의 뭐 기능으로서 게임 실행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화면과 그리고 방향키 버튼과 각각의 4개의 버튼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혹시나 아, 이 케이스에 넣으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드림캐스트에 비주얼 메모리 한번 넣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뭐 화면 크기도 거의 딱이라 생각을 하고요. 방향키 버튼이라든지, 그리고 AB 버튼, 스타트 셀렉트 버튼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에뮬레이터에 넣기엔 딱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드림캐스트의 비주얼 메모리에 이 페미콤 에뮬레이터를 넣어서 개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비주얼 메모리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가 되었고요. 일단은 불필요한 부품들은 떼어내야 될것 같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 기판 부분에, 자, 이 버튼 부분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납땜을 할수 있도록 패턴도 한번 추적을 해서 개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메모리를 커팅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남긴 이유는 이쪽에 각각 버튼들의 핀들이 이 부분에 모여있기 때문에 남겨주었습니다. 하단 부분도 좀 잘라줬는데, 뭐 공간이 있으면 활용할까 싶어서 잘라줬는데 그렇게 자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납땜을 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합니다. 아직도 게임기를 완성하기 위한 부품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 작은 공간 안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에 위치한 문제가 없겠지만, 나머지 부품들을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 상단 부분에 메모리 슬롯이 이제 꼽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자 생각을 해서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어폰 단자, 그리고 충전을 할수 있는 USB-C 단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조립을 해 보도록 하죠. 스위치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바깥쪽에서 보면 전원 스위치를 온오프 할수 있도록 외부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커터로 잘라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자체는 이제 끝이 났고, 나머지는 이제 케이스에 넣기 위해서 이런 배선들을 ESP32 쪽으로 연결을 하면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막 촉수가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인데,
좁은 공간에 잘 넣기 위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넣고 이후에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스피커도 기존에 달려있던 스피커를 사용했고요. 뭐 각종 부품들은 상단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완성이 된 휴대용 아두이노 게임기가 되겠습니다. 자, 완성을 했으니 액정필름도 이렇게 벗겨주고요. 액정 같은 경우에는 1.3인치짜리 아주 작은 액정이 들어갔고요.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드림캐스트에 있는 비주얼 메모리와 뭐 동일한 외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라든지 뭐 후면에 봐서도 그렇고 특별히 차이점은 없겠지만 단지 왼쪽에 전원을 켤 수 있는 이런 스위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뚜껑을 열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왼쪽에서 보게 되자면 USB-C 충전 타입이 있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두이노 ESP32에서 읽을 수 있는 SD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어느 정도 게임기로서의 필요한 그런 부품들이라든지 기능들은 다 갖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서 이제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NES 에뮬레이터가 있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오디오 플레이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 이제 오실로스코프 기능이 있습니다. 일단 오실로스코프 기능은 제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았고요. 뭐 중요한 기능 자체로서는 NES 에뮬레이터, 페미컴 에뮬레이터와 그리고 음악 재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ES 에뮬레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마리오를 선택을 해보자면 이렇게 SD카드에 있는 ROM을 읽어드리게 되면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죠.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메모리에 포함되어 있던 스피커를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 촬영 속에서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서 잘 안 들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플레이 할 때는 문제없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뭐 간단히 플레이를 해보자면 현재 이 상태에서 상당히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일단 스피커로 별도로 연결을 해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화질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보이고요. 뭐 글자들이 아주 작지만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잘 움직이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페미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테나 단자라고 할까요? RF 단자를 사용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에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작도 비주얼 메모리가 비교적으로 이렇게 작은 게임기지만 아주 편안한 조작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움직임 자체도 상당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입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문제없이 되고 있고요. 슈퍼마리오 2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서 결국 이 USA가 어떻게 보면 슈퍼마리오 2와 동일한 위치급에서 이제 플레이했던 추억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많이들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작은 화면에서 읽을 수 있을까란 걱정이 되는데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선명한 해상도로 인해서 작은 글자이지만 읽을 수 있는 자 가까이서 보면 그 화질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작은 화면이지만 아주 선명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자를 보면 손톱보다 훨씬 더 작은 이 글자들이 어떤 글자인지 확인이 가능할 정도이죠. 자, 두 번째 기능으로서는 바로 이제 음악 플레이어 기능인데, MP3 파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접 아두이노에서 읽어드려서 재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작은 음악 플레이어 기기가 되겠는데, 뭐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륨 조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이 여러 곡이 있다면 이렇게 다음 곡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조절도 가능하고요. 심플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은 뭐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질 자체도 이제 아두이노에서 읽어드린다고 나쁜 편은 아니고요. 내장되어 있는 이제 I2C 모듈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고음질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음질도 아니고 들어줄 만한 괜찮은 음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아두이노 게임기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크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크기. 어떻게 보면 한 손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어디서는 가져가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아두이노이기 때문에 매우 저전력으로 동작하는 장점으로 인해서 이 작은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비교적 장시간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성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라즈베리 파이런지 기기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저성능으로 인해서 구동될 수 있는 에뮬레이터 자체가 패미컴에 한정되어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SD카드에서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기들보다는 로딩이 좀 더 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두이노 ESP32를 활용한 초소형 게임기 제작이었고요. 물론 시판중인 아주 작은 초소형 게임기도 있겠지만 드림캐스트 비주얼 메모리를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오리지널 휴대용 게임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Thank you.